Welcome, everybody. Welcome back to Green Apple English. I'm your good friend, Gina Kim.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speak with me, definitely in English. 영어로 말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그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You should have argued with them. 제가 발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Should have argued with them. 발음하기도 편하고요. 듣기에도 편하고요. 이게 바로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have라는 친구는요. should have pp 이 상황에서 약화되어져서 어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you should have argued with them 라고 들리거든요. 자, 이 표현은요. 자, 보시면 대화문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Did you receive a refund for the stuff you wanted to take back to the store? 문장을 뜯어 보세요. 직접적으로 앞에서 뒤로. Did you receive 받았어요? 뭘요? A refund. 환불을요. 근데 무슨 환불? For the stuff. 이 the stuff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통틀어서 그런 것들, 물건들을 you wanted to take back to the store. 가게에 다시 되돌려 주기를 원했던 그러한 물건들을 대해서 환불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도 되게 길죠.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통째로 연습하시면 좋겠죠? 대답 보세요. No, the receipt I had was illegible. Illegible. 읽을 수가 없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뭐가? Receipt. P는요. Receipt가 아니라 Receipt에서 발음이 묵음입니다. Receipt가 아니에요. 욕 같아. Receipt. Receipt. 영수증이죠. They said, 여기 they는 누굴까? Store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말하기를, they couldn't see what price I paid. 읽을 수가 없다. 보이지가 않는다. 내가 지불한 가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A가 하는 말이 You should have argued with them about it.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should have a PP는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should have a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했어야 했는데 excuse me 하지 않아서 후회를 한다거나 또는 추궁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when you're in school. 문장이 좀 길지만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당신은 공부를 열심히 더 했어야 합니다. 학교에 다녔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유 공부 열심히 했어야지 학창시절에 이런 말씀 어른들한테 많이 들을 수 있겠죠. Should have PP가 바로 그런 맥락이고요. 만약에 You should not have yelled him. You should have not. You should not have yelled at him. 됐어요? 당신은 그에게 소리를 치지 말았어야 해. 소리를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왜 소리쳤어? 라는 식으로 추궁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should have pp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익히셨다면 그 부정의 의미는 무엇인지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항상 긍정의 문장만 쓸 수 없잖아요. 사실 근데 형태만 긍정이지 you should have studied harder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거나 추궁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말의 맥락이 되겠고요. 이 말은 보기에 부정이지만 뭐예요? 그렇죠. 역시 you should not have yelled at him. 그 사람한테 소리를 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쳤기 때문에 어떡하니? 왜 쳤어? 소리 왜 쳤어?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 파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화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you should have argued with them. 이 문장 다시 볼게요. 보면은 should have pp 썼어요.
자, argue라는 것은 이렇게 따지는 거고 다툼이 있는 건데 따지지 그랬어. 왜안 따졌어? 라는 개념이고 만약에 you should not have argued with them. 이렇게 나왔다 치면 이 문장은 당신은 그들과 다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따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따졌어요. 그런데 따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따졌기 때문에 역시 추궁을 받는 상황이죠.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공식으로 외워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의미로서 접근을 해야지만 문법도 쉽게 이해가 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발음이요. 이 should have PP. 이 should have PP 나오는 경우에 have라는 친구는 어로 약화돼서 발음되는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도요. 따라서 보면 you shoulda argue with them. You shoulda 이렇게 발음되죠. should의 the 사운드와 have가 어가 약화가 되어져서 should on데 그마저도 디음 자체가 모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왜 우와 어 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R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이 될수 있어서 should 어가 아니라 shoulda you shoulda argue with them. 발음하기도 편하고 들리기에도 캐치가 잘 되고 왜 원어민들이 약하게 강하지 않게 발음하느냐? 이것은 어떤 법칙이 아니라요. 그들은 그냥 마더통이기 때문에 모국어가 언어가 뭐예요? 영어가 발음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칙을 분석하면서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들리는지 법칙을 정해서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맞춰가면서 조직적으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들을 외우다기보다는 어느 규칙 정도를 이해를 하고, 아, 이래서 그런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익히시면 되겠죠. 자, 이해 되셨습니까?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후회를 한다거나 또는 충고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된다는 거 이해가 되셨다면 대화문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refund 받지 못했는데 왜 못됐느냐? 계산서, 즉 영수증을 읽을 수가 없었고 얼마를 냈는지를 몰라서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줬다고 하니까 A라는 친구가 you should argue with them about it. 아니, 따졌어야지. 너 그냥 온 거야. 에이, 따졌어야지. 결과적으로는 따지지 않아서 네, 막 지금 책근을 하는 거. 아, 왜안 따졌어? 막 따졌어야지.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후회를 한다거나 또는 충고를 줄 때, 조언을 할 때, 뭐뭐 했어야지, 왜안 했어? 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should have not PP는 뭐뭐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기 때문에 충고하거나 후회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you should have stated how much it would cost.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했어야지,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즉,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 또는 채찍은 아니고 책망을 듣는 상황이고 you should have sent me an invitation card first. 가장 친한 친구인데 결혼 그 invitation 초대장을 제일 먼저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유 나한테 제일 먼저 보냈어야지 라고 말하실 때 이와 같이 should have PP를 사용하셔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그 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You should have sent on Sent me on invitation card first.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어휴, 나한테 제일 먼저 보냈어야지. 삐짐! 이라고 얘기하실 때 should have PP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Next expression will be like this. He stayed up all morning 했습니다. 그 남자는요, tied up, 묶였어요. 뭘 묶였어요? All morning. 아침 시간이 묶였다라는 말씀, 그만큼 아침에 바빴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자, 어떤 의미로 제대로 쓰였는지 대화 한번 볼게요. I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see the optometrist
I'm sorry. Optometrist on Tuesday morning. Optometrist 하게 되면은 이 안과 의사를 가리킵니다.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여기 이거 왜 하이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떤 글을 썼을 때 줄바꿈이 단어에서 잘라졌을 때 끊어야 되면은 하이픈 이어주지만 여기 같이 쓰였으니까 이거 빼고요. 그냥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정하고 싶다는 거죠. 약속 시간을. To see the optometrist. 안과 의사와 약속을 정하고 싶습니다. 언제? 화요일 아침에. 이렇게 전문가와 약속을 하다라고 할 때는 make an appointment이라는 표현 사용하는 거 아시죠? I'm sorry, but he's tied up all morning. 아, 죄송합니다만요. 화요일 아침에는요, he's very busy. 꼼짝달싹 못하다라는 표현입니다. Be tied up. 꼼짝달싹 못하다. 즉 바쁘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 교통 체중에 막혀서 오도가도 못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was tied up in the traffic. 교통 체중에 묶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가 밀렸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What is the nature of your visit? Nature. What is the reason? 왜 방문하시려고 합니까? I'd like to get my nearsightedness checked. 자, near, 가까이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nearsighted 하게 되면은 이게 근시예요, 근시. 근시를 검사받으려고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near 대신에 앞에 far 쓰이게 되면 이건 원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farsighted 하게 되면은 원시도 되지만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farsighted.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Far-sighted. 이거는 선견지명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Far-sighted. Far-sighted. 선견지명이 있는. 그리고 quick-sighted 하게 되면 quick-sighted.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요. 예리한, 눈치가 빠른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근시는 near-sightedness. 그 다음에 원시는 long-sighted 또는 long-sightedness 라는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무슨 뜻? That's right. 여기서 be tied up. Be stranded. 묶여있다. 발이 묶이다. 즉 바쁘다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I'll be tied up with housework all day. 네, housewife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장 아닌가 싶은데요. I'll be tied up. 바쁠 거예요. 뭐로? With housework all day.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고 바쁠 겁니다. I'll be tied up. With home housework all day. 이런 문장을 통해서 하나의 표현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실 수 있겠죠.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죠. 예문 보세요. The president was tied up all morning meeting. All morning in a meeting. 아침 그 회의에서 그 회장은 꼭 대통령이라고 안 해도 되고 회장은 묶여 있습니다. 발목이. 즉 바쁩니다. The man was tied up refereeing a basketball game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refereeing 하게 되면 refereeing 이게 뭐예요? 심판 보는 거죠. 그 남자는 농구 시합 그 심판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아주 발이 묶였습니다. 바쁩니다. 이런 의미로써 쓰인다는 거. Be tied up, busy의 의미도 있지만 be tied up, which means exactly same as be congested. 그러니까 교통 체중에 막혀 있다라는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표현 잡아봤고요. 이제 넘어가셔서 영어 속담 캐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담은 여러분들에게 속담 그대로 그 실생활에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속담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지혜를 활용하여서 뭐 실수라던가 반복적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첫 번째 속담은 똑같은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기회, opportunity 할 수 있겠죠? Opportunity is like this, one seldom knock twice. 기회는 두 번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야? 기회는 한 번만 있다라는 뜻으로 opportunities like this one seldom 하게 되면은 자 문장이 보기에 낯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긍정문처럼 보이지만 seldom
rarely 이런 단어, hardly 이런 단어들은 문장 전체를 부정적인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핵심어죠. 여기서 seldom, 좀처럼 거의 뭐하지 않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기회는요, like this one, seldom, knock twice. twice는 들렸지만 seldom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번 두드리지 않는다. 즉, 기회는 한 번만 온다. 짧게 줄여서 말하면요, opportunities knocks but once. 됐어요? 기회는 문을 두드려요. 두드립니다. But once, 한 번만 두드린다라는 개념이죠. 자, 대화문 보세요. Mom, can I have $20 to invest in a lemonade stand? 라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돈 달라는 건데, Can I have $20? 근데 이돈 가지고 어떻게 레모네이드 그 자판대를 열 수가 있을까요? 엄마, 나 투자하게 뭐해? In a lemonade stand. 그 레모네이드 팔수 있는 그 자판을 여는데 투자하게 20불만 달래요. 너무 싸다. 엄마가 Why do you need $20? 아니 얘기했잖아 엄마. Come on, mom. 엄마 땡깡 부리죠? Opportunities like this one seldom knock twice. 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엄마가 Oh, alright. But don't ask me for anymore. 알았어. 그럼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거죠.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는다. Opportunities knocks but once 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opportunities like this one seldom knock twice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속담은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게 뭐예요? 선무당.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설프게 수박겉핥기식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 말을 잘 몰라서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설명하시기를 선무당이죠, 무당. 그런데 정말 잘하는 무당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무당 같은 무당 있죠. 그냥 겉모습만 무당 같은 사람들. 부채 탁 피고 또는 뭐쌀 뿌리면서 이런 무당들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래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도 들으면서 그 so what? I don't get it. 근데 찾아보니까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 자체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영어를 보면은 조금 쉽게 접근이 돼요.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우리말 자체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영어로 그냥 직역해서 우리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무당은 무당인데 초보자 무당. 그러니까 선무당이죠. 그래서 novice shaman. 우리 샤만이지 마시죠. shaman. kills the m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은 a little knowledge. 선무당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expert가 아니에요. 그냥 초보자야. 초보자인데, 그런 초보자가 사람을 잡을 수 있다. 즉, 어떤 아주 위험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So, a little knowledge, which means, knowledge라는 것은 a little learning. 약간만 배우는 것, 수박 겉핥기식만 배우는 것은 is a dangerous thing.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대화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정확하게 더 파헤쳐 보죠. I heard that. 들었어. You are going to open up a plan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연다고 들었어. 이때 plant는 식물이 아니라 공장인 거 아시죠? Where did you get that information? 그 소식 어디서 들었어? From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하나인데 그 애가 누구냐 하면 who works for your company? 니네 회사에서 일하는 애야. 그랬더니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그 직원인데 직원이 잘못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냥 헛듣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선부장이 사람 잡네라는 식으로 아이고 불완전한 지식 때문에 어떤 정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대화 속에서 알려줬고요. 그러니까 이말 자체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하게 되면 아주 완벽하지 못한 그런 지식이나 어떤 정보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해까지 입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속담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Alrighty then. 대화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Time for us to move along to page 32. Konglish, adieu, bye. 사요나라. 네, 뭐다 나오죠. 빠이빠이. 컨글리시는 이제 없어져야만 되는데 사실 꼭뭐 굳이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이 국내에서 영어 표현을 제대로 사용하면 좋지만 우리끼리 알아듣게끔만 사용한다면 컨글리시건 뭐
Janglish이건 Chenglish이건 it doesn't matter to us. 사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려면은 원어민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정확한 표현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Conglish은 바로 핸드폰입니다. 이거 뭐 설명 필요 없죠,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모바일, phone 또는 cellphone 또는 조금 더 cellphone을 정확하게 쓰려면 cellular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셀로 줄이고 그냥 모바일 폰 또는 모빌 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cellular, cellphon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자, 핸드폰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통 문자 보내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텍스트죠. 텍스트. 그래서 이 텍스트를 I'm sending a text 하셔도 되고 텍스트를 동사화시켜서 I'm texting 하셔도 됩니다. 나 지금 문자 보내고 있어. I'm texting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문자 보내다, 문자를 뭐 보내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죠? 뭐 모드를 뭐 변환시키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동으로 바꿔라, 아니면 또뭐 소리로 바꿔라, 무음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데 진동은 울리는 거죠. 울릴 때 어때요? 전화가 응 이렇게 울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vibrate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동으로 전환하십시오라고 하려면 turn on vibrate mode 하시면 돼요. Turn on vibrate mode 또는 조용히 무음으로 처리해라, 바꿔라 할 때는 turn on 무음이니까 silent. 그죠? 그래서 silent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manner 지키는 그런 모드니까 turn on manner mode 라고 표현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정말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모조리 핸드폰 외에 이거 핸드폰 콩글리시인 거다 아시잖아요. 정확한 표현 모바일 또는 셀폰, 셀리어폰이라고 부르시고 그 핸드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텍스트를 보내다 텍스트라는 자체를 동사 또는 명사로 사용해서 I'm sending a text message 또는 just saying I'm texting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Turn on vibrate mode, turn on manner mode, turn on silent mode라는 식으로 고 표현까지도 익혀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New Konglish까지 함께 봤고요. 이제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 관련된 이야기 읽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모두 교재 52페이지를 펴주시고 먼저 첫 번째 패세지, 이번 시간에는 좀 기네요. 한 패세지가 전체 내용을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5. Americans usually get paid on a weekly or bi-weekly basis. Most companies do not pay bonuses, with the exception of the finance and securities sector and some sales positions. Salaries are usually negotiated once per year and are increased based on the performance and the profitability of the company. Women and men are treated equally in terms of salaries and in terms of raises. Office politics in the States are quite different from Korea. Most people who work together hardly ever see each other outside of the office. Company parties are usually limited to a single Christmas party. It is very unusual for the whole office to get together after work and go out drinking. In fact, given the chance, most Americans would turn down an invitation to go drinking with their boss. Mixing social activities with business is considered a very bad mistake in America. Al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way Koreans and Americans handle work-related situations, a little flexibility and open-mindedness on both sides can make business transactions between the two parties go smoothly.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Americans usually 미국인들은요, 보통 get paid 봉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자, get paid라는 것은 뭐를 받다, 지불을 받다 이런 의미죠. pay는 내가 지불하는 거고 get paid는 받습니다. 뭘요? on a weekly 일주일을 단위로 또는 bi-weekly basis 격주 단위로 월급을 받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do not pay 보너스를 주지 않는데요. With the exception 뭐뭐를 제외하고 of the finance 재정부죠. Security sector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뭡니까? 증권 부서 그리고 and some sales positions
영업부를 제외하고는 보너스를 보통 주지 않는데요. Salaries, 연봉이죠. Are usually negotiated. 연봉은 보통 협상이 되어지는데 once per year. 이때 once는 한 번이란 뜻입니다. Per year. Per year이라는 거는 1년마다. And are increased. 이쯤 계속 salary가 계속 여기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I mean 여기 or 앞에 salaries are increased. 인상이 되어집니다. 뭐뭐의 기초를 두고 based on the performance. 업무 성과 그리고 and the profitability, which means what? Profitability, 수익성을 뜻하죠. Of the company, 회사에 있어서 어떤 업무 성과와 그 다음에 수익성의 기초를 둬서 연봉이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Women and men are treated, be treated. 대우를 받습니다. 대우되어집니다. Equally 했으니까 동등하게. 어떤 면에서? In terms of salaries, 연봉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and in terms of raises, 봉급 인상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성과 남성, 그러니까 성차별이 없다는 거죠. Office politics. Politics 하게 되면 정치잖아요. 근데 사무실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즉, 그 회사의 그 어떤 관습상 in the States, 미국에서는 are quite, 꽤나 많이 달라요. From Korea. 한국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대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who work together,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hardly, 자, hardly 들어간 거 보니까, 아하! 부정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Hardly ever see each other outside of the office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발음이 조금 다르게 들리죠. 그냥 또박또박 읽게 되면 outside of the office 하게 되는데 이게 다 덩어리로 들리고 outside of the, of the 자, D라는 이 정관사 D 자음으로 시작하는 소리가 더 들리기 때문에 the 음이 사라져버리고 어로 약화돼서 outside the office, outside the office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즉 사무실 밖에서는 거의 서로가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so far so good. 그 다음 볼까요? Company parties.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회식이죠. 근데 사실 미국에는 회식이란 단어가 없죠. 그냥 company party라고 나와 있는데 회사 파티는요 are usually limited. 한계가 있습니다. To a single Christmas party. 뭐뭐로 딱 한계가 되어져 있냐면 limit, 정도가 정해져 있냐면 크리스마스 파티 하나예요. It is very unusual. 굉장히 드물어요. For the whole office, 전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to get together, 함께 모이는 것이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오후에 after work, 퇴근한 후에. 우리나라랑 빨리빨리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무조건 퇴근하면 한 잔 꺾자, 뭐 마시자, 고기 먹자, 뭉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다는 거죠. And go out drinking. 술을 마신 거구나. 사실상 given the chance,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would turn down, 거절하다라는 뜻이죠. Refuse, turn down은 거절하는 거야. 뭐를? An invitation, 초대를. 근데 무슨 초대냐면 to go drinking with their boss. 자신들의 그들의 상사와 술 먹는데 초대가 되면 turn down 한대요. 그 invitation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Mixing social activities. 사회적인 어떤 그 활동들이나 어떤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혼동하는 거. 뭐와? With business. 사업과 그것을 mixing, 혼합하는 것은요. Be considered, 뭐뭐로 여겨지냐 하면은 a very bad mistake. 아주 나쁜 실수로 여겨집니다. 어디서? In America.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 합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al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way Koreans and Americans, 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다른 차이점들이 한국과 미국과에서 어떤 handle, 조절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취급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뭐가? Work-related situations. 일과 관련된 상황을 처리하는 점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a little flexibility, 약간의 융통성과 an open-mindedness. Open-minded는 뭐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개방적인 그런 어떤 사고력 on both sides 같은 그 동시에 두 양면 측을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can make business transactions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들을 between the two parties go smoothly 아주 유순하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측의 업무 처리를 아주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이해되셨죠? 이 부분에서 네 발음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앞부분의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네 아주 어렵거나 뭐 어떤 연음 현상 때문에 잘 들리지 않은 부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미국과 한국의 그 직장 생활에서의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이 문화적인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쭉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퇴근 후에 같이 모여서 동료 직장 그 직원들끼리 마시고 노래 부르러 가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서 반면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은 그런 상황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회인지라 무조건 회사 끝나면 집으로 향하죠. 그래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 내용상에 다 모조리 다 싫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직장 생활의 그런 풍습과 관습과 다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는 상사들과 같이 술 마시고 밥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미국 사람들은 그런 제안이 들어와도 turn down the invitation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사회구나.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을 잘 하는구나. 그러니까 정적인 동물이기보다는 어떤 동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말이 될까요? 네. 네, 인식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어떤 정에 휩싸여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풍습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어떤 따뜻한 이렇게 뭔가 뭉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할 수 있는 패세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내용 파악 모두 되셨다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청취하면서 놓친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듣기 하시면서 딕테이션 하는 연습 삼아서 혹시 빈칸 채우는 연습도 스스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This is it. I'll see you guys next time. For sure. See ya!